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과반의 득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2위가 예상됐었던 헤일리 전 대사는 3위로 밀렸는데요.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가 다시 한번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대사변 위협에 이어 대한민국을 적대 관계로 규정하며 전쟁의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 대선 공화당 경선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아이오와주의 코커스. 트럼프 전 대통령 51%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원인을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그간에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 지지를 받고 더군다나 공화당원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리 케일리나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느 정도 표를 가질까 하는 게 관건이긴 했죠. 근데 결국은 50%를 넘겼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디센티스가 받은 게 21%, 헤일리가 받은 게 19%, 두 명을 합쳐도 트럼프에 못 미친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뭐그 일단 조직과 자금에서 월등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제 모자를 쓰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코커스 캡틴이라고 쓴 모자를 써고 유세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자원봉사자고요. 무려 1,800명을 자원봉사자로 동원을 해서 각각 다 집들을 방문하면서, 이게 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그만큼의 확실한 조직과 또 자금력을 과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는 역시 뭐그 아이오와가 그 대변하고 있는 백인들,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 이게 요즘 이런 말들을 쓰죠. 성난 백인, angry 백인이야, white라는 표현이 쓰는데, 그들의 표심이 다시 결집됐다, 이제 트럼프한테 연결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변수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바이든과의 1대1 매치가 될때 이제 굉장히 작동을 할 건데, 이제 미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실물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거든요. 고금리와 고물가가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시절에는 고금리 고금가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경제는 트럼프다라는 것이 또 한번 이번 그에 먹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제 2위에 이제 헤일리 전 대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3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또다시 이제 뉴햄프셔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니케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첫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선전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좀 확실한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디센티스 주지사보다 표 차이는 별로 퍼센트는 안 납니다. 2% 정도밖에 안 나긴 하지만 2위 자리를 내줬다라는 거.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코커스로 시작을 했다. 코커스는 일종의 당원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공화당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당연히 트럼프고, 그다음엔 디센티스입니다. 왜냐하면 니케일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원들도 있지만 조금 중도층, 보수의 중도층의 그런 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적극적인 공화당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니케일리를 지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뉴햄프셔는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해갖고 이게 좀 네. 다른 시스템인데요. 이건 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화당원들한테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다 들어와서 선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헤일리를 지지하는 방금 말씀드린 보수층인데 공화당원 적극층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헤일리를 좀 지지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관건은 과연 그 햄프셔, 뉴햄프셔에서도 그 니케일리가 유의미한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50%를 넘어버렸어요. 이건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50%가 넘었다라는 것은 뭐 비백 같은 경우에 4위를 끝나서 이미 그거 보고 나서 저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버릴 정도로 이 50%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트럼프가 이것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봐라, 저희가 첫 번째에 그 코커스에서 50%를 넘겼다라는 대세론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뉴햄프셔에서의 니케일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한 십몇 퍼센트, 2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연 얼마만큼
트럼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가 관건이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뉴햄프셔에서 반 트럼프 표심을 니케일리가 모아야 할 텐데, 자, 그 다음은 이제 네바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자 이 주지사를 지냈던 곳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앞으로의 판세가 쭉 현재 어제 경선 결과도 그렇고 앞으로의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그 뉴햄프셔에서도 여전히 만약에 트럼프가 50%를 넘긴다 하면은 이거는 좀 쉽게 가는 것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3월 5일에 이제 우리가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때의 민주공화국 15개 주 경선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뉴햄프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니케일리나 뭐 디센티스 마찬가지입니다만 뉴햄프셔에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은 선거 동력이 떨어질. 이게 미국 선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요. 50%를 넘긴 트럼프한테는 이제 선거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몰릴 수가 있고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니케일리나 디센티스가 뭔가를 선전하지 않으면 이제 자금 면에서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의외로 3월 달에 쉽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니케일리가 주지사를 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게 조금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세론이 자꾸만 굳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경선 결과를 보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선도 주자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상당하잖아요.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경선에 뛰어든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간의 그 참 새로운 현상인데요. 예. 트럼프가 기소가 될 때마다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쭉 트럼프의 지지도를 보면 그 론 디센티스가 사실은 한 거의 한 자리 두 자리 숫자 한 10% 내외까지도 이 격차를 줄였는데요. 문제가 트럼프가 기소가 되니까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마지막 기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격차가 3, 40% 이상이 되고 그 공화당의 오히려 그 전통적인 공화당의 지지층, 특히 트럼프의 그 차돌 지지층에 훨씬 더 결집하는 효과를 갖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뭐 이 각각의 미주 공화당의 경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후에 만약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1대1로 붙는다면 여전히 사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연 미국 유권자의 표심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이게 상당히 양극화가 된 거고 나중에 선거는 사실 그 스윙 스테이시라고 해갖고 경합주에서 결판이 나는데 그게 별로 주가 그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뭐 6개 주에서 8개 주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한 가지 일례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14일 날 CBS 여론조사인데요.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상승된 건 분명합니다. 2% 차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오히려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아니라 니키 헤일리가 나오고 바이든이랑 붙는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8%로 더 뒤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늘 얘기를 하죠. 본선 경쟁력은 자기가 훨씬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소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렇게 변동이 없이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좀 여러 정책들이 바뀌지 않을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방위비 분담 협상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트럼프의 동맹과는 이거 비용 편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그 분담금을 내고 또 미국에게 그런 것을 제대로 지불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것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 동안 한국이 거기서 충분히 경험을 했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방위 분담 협상이 대표적인데 5배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트럼프 기간 내에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바이든이 된 후에 협상이 됐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론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2025년에 그 방위 분담 협상 협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 임기 된다고 전제라고 트럼프의 임기와 이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도 이
근데 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한국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우려에 대해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현 윤석열 정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제 어제 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에서 압승을 했고 어제 발언한 내용들이 뭐 NLL을 인정할 수 없다, 뭐 헌법을 개정하겠다 굉장히 좀 발언 수위를 높였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 어떤 북한이 도발이 있으면 몇 배로 응징할 거다 이런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특히 북한이 작년 그러니까 12월에 있었던 8개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대남 노선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전에 그 민족끼리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적대 관계로 가겠다 얘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뭐 전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라는 게 저는 김정은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김정은이 스스로 회의 그 최고인민회의 연설도 그렇고 8개 9차 전원회의 연설에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을 각일각 더 엄중하게 해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핵 전략 자산이 들어오고 한미 전쟁 훈련, 한미 연합 훈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1조 3항 일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도권을 한국한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자신들이 남북한 한반도의 주도권을 끌어왔는데 이게 오히려 한미가 일본까지 포함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니까 자신들이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말로서 또 제도로서 이것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계속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향후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새로운 행정부 혹은 뭐 바이든 행정부랑의 담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네. 조성을 해서 자신들의 핵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명분을 계속 찾고 있다. 이것도 김정은의 연설에서 다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일종의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선대가 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쵸. 행위거든요. 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없애겠다. 이건 예, 예. 자기 할아버지 거기서 정통성이 오는 북한인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이 뭔가를 다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가장 김정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제 경쟁을 남한이랑 해야 되는데 체제 경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 내부를 또 다 잡고 북한 내부를 그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일환으로 그냥 그들이 말한 영토 안정,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반민족적인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하면 반민족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어떻게 북한이 앞으로 해나갈 건가에 저는 김정은의 고민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미국도 입장을 밝혔어요. 미 국무부도 이 북한의 이런 대화 거부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 어떤 방편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뭐 대화의 필요성은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대화는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억제와 단념 대화를 같은 국면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 이후에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화. 근데 문제는 대화라는 것은 일방이 할 수 없고 상대, 특히 북한이 대화를 응해야 되는데 북한의 대화를 응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북한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노선을 밝혔는데 그 노선을 보면 자신들은 자력갱생 사상투쟁을 통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장기전으로 갖고 가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대화도 한국과 미국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했고요.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어떤 이야기들 좀 오고 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뭐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라브로프
장관 같은 경우와 최선희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요. 작년 그 9월 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했던 합의 사항을 종합하고 합의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관해서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북한산 무기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어떻게 앞으로 더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그 페스코프 그 러시아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푸틴의 방북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북 가능성.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할 것이다. 그 최선희도 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이 푸틴의 방북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최선희가 외무상이지 않습니까? 예. 외무상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갔다면 당연히 푸틴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김정은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의 북한의 외교적인 성과, 승리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북한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했던 핵심 성과 중에 하나가 러북, 북러 간의 그런 협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한다라는 면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죠. 외무상이 된 후에 첫 방문지가 러시아라는 거죠.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도 올해 75주년 그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 최선희라는 고위급이 러시아를 먼저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이 네. 말씀을 드린 게 작년 9월에 그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을 때 첫 모두 발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제1순위는 러시아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기서 그 맥락에서 본다면 최선희가 러시아를 갔다라는 것도 좀 그런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썩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하나의 그 방증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미 대선 경선 이야기부터 북한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자 미국의 전문가 빅터 차 박사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좀 친분을 쌓고 나아가서 좀 핵무기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직 그 우리가 가정에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간의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저는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덜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이게 자신이 사업가라고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찾긴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해봤죠. 2018년, 19년 뭐 김정은을 세 번 만나서 해봤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거 외에도 미국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이 노벨상을 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빠른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일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이미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어떤 평화협정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중동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워낙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다뤄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현상 유지의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이른바 이제 핵 감축 혹 핵 동결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큰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트럼프의 뭐 북한과의 예. 현재 상황도 그렇고 뭐 굉장히 복잡한 예. 상황인데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일부 뭐 미국에서 일부인데 이게 마치 전체 의견처럼 얘기된 것처럼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한다.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매우 과장됐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북한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지도발도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2010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연평도 또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국지도발 공동 대비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뭐 서해가 됐던 동해가 됐던 북한 한계선 인근에서 국지도발을 걸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재래식 전력은 확실히 한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이 험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들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뭐 제도화가 됐던 지금 나온 형태가 됐던 북한이 올 한 해 계속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있고 트럼프 뭐 그 변수는 늘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한국한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라든지 혹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조금 더 같이 공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세계지에서 변화 측면에서 트럼프를 다룰 것이냐라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